곽동스티비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과 함께 합니다. 곽동스티비 최초의 서비스 광고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보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할 때 내가 든 보험 조정할 거뭐 없을까 조정하고 싶을 때 비용 걱정 없이 상담하십시오. 010-7612-3303 곽동스티비 아침뉴스를 방송할 수 있게 후원해주시는 좋은 업체입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예약 번호 기록해 두시고요. 카톡 채널 더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셔도 가능합니다. 보험을 어떻게 좀 조정해 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나가는 건 맞는데 좀 줄여 볼까? 아무거나 해지하지 마시고요. 꼭 상담해 보십시오. 상담비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동수입니다. 오늘 아침 이제 막 뉴스를 시작합니다. 좀 다르게 보이려고 옷도 꺼내 입고 비니도 썼는데, 오늘 분위기에 영 그렇죠? 금요일이니까 좀 넉넉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사실 새벽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드리고 정리하면 좋겠는데, 생방송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일정상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새벽에 녹화한다는 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뉴스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이 안 올라가서 좀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옆에서 저 없더라도 댓글로 열심히 해 주시길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한다 밝혔습니다. 국고채보다 수익을 높게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주목이었죠. 정부가 코로나 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시중에 유동금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얘기인데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 펀드 이거 투자 손실 위험을 정부가 떠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 댐에 중심이 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수소차 같은 그린 뉴딜을 위해서 코로나에 의해 발전 전략을 이렇게 삼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을 만들고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7조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어서 종잣돈, 민간에서 13조원을 모겠다. 이렇게 하면 은 정부가 손실나면 정부가 어떠한토록 설계하겠다.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국고채 이자율 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률. 정부들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걸 민간의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를 끌고 나가는 것 측은 상당히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좋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민간 금융사가 투자할 곳을 발굴하는 민간 유딜펀드 정부의 현장에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 경제가 어려울 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려야 되는데 국민들도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국민과 손잡고 탄생한 촛불정부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만 빼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절세에 특혜 준다. 누굴 위한 정책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민자 수입에 원금 수익 보장해 준다. 이명박 때 내내 이러고 있었죠. 이쪽은 이 정도 수익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수십 년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심상정 의원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때도 의원이셨는데 전공법으로 펀드 만들 게 아니라면 국채 발행하라 참 이분도 공부 좀더 하셔야 돼요. 옛날 옛적에 경제 공부한 거 지금까지 금과억조로 삼아서 그것만 생각하시는 심상정 대표님. 여유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를 위한 특혜 절세 상품 좀 다르게 얘기하면 여윳돈 있는 거 시중에 긁어 모아서 나라발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인가요 왜 이런 시비를 거시죠 이분들은 정말 가난한 국민들만 국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방식은 전 세계 어디서든 쓰는 방식입니다 모래시계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중산층을 단단히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 수익이 2%대 보장을 해준다고 해봤자 은행금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근데 뭘그렇게더쌩 난리를 치는 걸까요? 자본시장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여보세요 심상정 대표님 자본시장은 돈 넣고 돈 먹기 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에 딱 맞는 시스템을 국가가 대신 플레이어로 나서서 해주는 겁니다. 정말 공부 안 하는 정치인들 지겹습니다. 아유, 그냥 그 당이나 좀잘 이끄셨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얘기 하나 더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메시지 나갔는데 순수 경려가 아니라 의사들과 편가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차후 문제 등 적극 검토해서 진심 으로나온 경려 메시지였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했다. 순수한 경려 차원의 글이. 의사와 간호사 편 나누기 뜻을 국회됐다라는 거.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었는데, 요번에 잘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글을 잘못쓴 것도 있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았다. 까지면 족할 건데, 뭐딴 소리들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격분했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시민이냐? 고민정 의원은 손냄이니까 오히려 화내는 형국이라고. 홍익표 의원은 의사들 듣기 불편했그게 현실 아니냐?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 정청 의원은 트집 잡는 건 생각이 비뚤어진 분들 뿐이다. 우원식 의원은 야당의 자유라는 술수와 비간질 때문에, 이간질 때문에 비판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 확실한 거.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 이거 우리 쪽에도 꽤 많습니다. 직접 글 쓴다더니 대통령이 직접 글 쓰면 글쓸 시간에 뭐 하라고 난리칠 거예요. 홍준표는 이제 와서 비서관에 썼다고 하더니 하태경은 비서의 책임질모에 대통령임에도 불락 웃기고들 홍준표는 대통령과각세하면 자기가 대선 후보라고 될것 같은데 준표 형 이러는 거 아니야 옳지 않아요 문 대통령은 참 좋으시겠다 좋겠수? 비서관들이 잘못 써갖고 이렇게 된 건데 이런 틀 잡고 쓰십시오 그 칸수 맞춰서 줄수 맞춰서 중간에 오버해서 아이유도 끼워놓고 실수한 거 있다 보면 당신이 대통령 후보 나왔으면 그럴 수 있다 뭐가 됐건 화우파잘 이끌어라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하태경이야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국민의 힘이 시작하자마자 사고 친 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떠드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당직자가 코로나 19 확진 받았습니다. 접촉자 확인 중이라고 한다. 원내 대표 정말 한심하죠. 국회와 방역 당국의 권고와 지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며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다하겠다. 이 사람들아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들 주장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된 사람이 국회 2층에 근무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셧다운이 되고 있는데 국회 원내 행정국과 보좌진협의회 등이 나와서 확진자 동선 확인가 이미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좀좋겠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날만 빠지면 국회 새로 여는데 당직자가 일자리 잃을까봐 그랬던 거 아니야 그쵸? 국민의힘은 모든 국회 가족들의 심려를 안겨 말 뒤에 숨는 이런 거나 좀 솔직히 해요. 이것도 보좌관에 썼겠지? 어떻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4일 오전까지 전직원 재택근무한다고 하는데 4일 오전 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나와야 나오는 거죠. 방역한다고 하고 있고 국회 재난대책본부 4일 오후 12시까지 출입기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재택근무를 명했다고 하는데 정책위의 이장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의 이장실 소속 당직자가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까지 국회 본청 2층에 근무했죠. 1차 접촉자가 31명입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넣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출입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역학조사 현장이 뭐 완료된 상태다. 참,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국회가 나흘만에 또 코로나 셧다운이 된 거죠.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사과해야죠. 안 했죠? 이종배 정책위 의장 만났던 이낙연 당 대표와 김정인 비대위원장 집에서 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과 오천에서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걸리기도 힘듭니다. 자가 격리에 재택근무에 조금이라도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라. 무조건 전수검사 시켜야죠. 뭐 어떡할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예절에서 접촉했고 정책의 의장이 자기 방에 있던 사람한테 됐으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5천 원 자택으로 바로 귀가했다. 2주간 자가 격리하다가 나온 지 사흘 만인데 민경욱이처럼 다 돌아다니면 좋겠냐? 정말 이 소리 하고 싶은 거죠. 마스크를 썼고 이 예전과 주먹으로 인사를 했던 거죠. 당정청 회의도 연기되고. 참.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성에 대해서 일부에서 제기했는데 여기 나온 게 있죠. 뉴딜 행사 때, 오찬 때도 대통령과 이 대표사의 방역 한마이가 있었고 몇 미터 떨어져 있고 소득도 충분히 했다 얘기했습니다. 신경질이 머리끝까지 나요. 어떻든 대통령께서도 당분간 비대면 업무를 하신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에 당분간 독립된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한걸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별도 공간에서 하고 상춘재 테이블이 7미터에 달하고 사람 맞는 공간에 투명 플라스틱이 되어있기 때문에 밀접한 접촉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결과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된다니까 에휴. 재난지원금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이번엔 피해 업종만 지급하고 구조원 규모의 추경이 15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종 픽스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15일에 4차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는데 정부와 재난지원금을 집어넣기로 하고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겠다. 이 관료들이 노상하던 얘기를 받아들이겠다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재난 긴급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 긴급지원을 위해서 상인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서 선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프레임을 따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불필요한 선별, 보편 논쟁할 시간이 없다고 신속한 맞춤형 피해에 집중 지원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일단 추석 전에 사찰 지급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인 등 고역 취약계층, 수해 피해자 실업자,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집중을 집중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피해가 큰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지원금 우산 먼저 하게 되는데, 신속하게, 규모 있게, 책임감 있게 가장 효과가 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또다시 나눠줄수 없다라는 얘기 자체가 웃기죠. 직접 추려서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모도 좀 나옵니다. 5만 4천 개의 노래방, PC방에 현금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얘기하는데, 1,040원금의 긴급 지원금을 마련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코로나19에 휴업했던 PC방, 노래연습장에 541억 원, 개소당 100만 원씩 현금 주겠다는 얘기고, 체육시설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직업훈련 집어넣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임자료를 감면하고, 유원시설업에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집어넣고 여행업 추가 대책 마련하고 여행업은 필요한데 5천개 여행사의 업체당 1천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호텔업의 재산세 감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키워드로 집어넣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가치는 호텔업에 대해서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 즉, 기존 대책 중에 지원 수요가 있어서 이거 관련된 얘기들을 뭘 하겠다, 재정당국과 합의하겠다 하는데, 모두 다이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최병은 교수도 이거 선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어떤 기준을 줄 거냐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재년 선별 지원금, 이거 선별 지급을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은 당원으로 따를 것이긴 한데, 전 국민 대상으로 3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확실하게 일단 아닌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 한두 차례 상황에 가톨릴 수 있을까?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해야 된다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반대로 각을 세웠었죠. 이재명 지사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책은 논쟁해도 당정 결정은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전화로 한담 주고받고 당대회 이상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화기 예언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서 입장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이 대표는 선별지원, 이 지사는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라는 거였는데, 저는 2차 지원금도 일반으로 가고, 거기에 얼마 더 얹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 나가는 게참 한심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 돼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의 개정안 발의 후에 뚝딱 됐다고 국민의 힘은 전교조 판결에 정권 주문 맞춤형이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부가 6월 해직 교원 노조 가입을 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미뤄왔던 대부분 발적이 나왔는데 합법 노조결의 열린 전교조 7년 만에 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재판만 4년이었지 이미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2013년 10월에 해직교사 9명을 이유로 법의 노조를 통반 지 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직이 된 것도 모자라서 전교조가 불법으로 몰고 왔던 박근혜 정부의 끔찍했던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겠다고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가장 많은 게이 얘기일 겁니다. 추미애 아들 부대장이 휴가 관련해서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해야 합니다. 이분 지금 예비역이 됐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게 군대는 행정처리가 잘안 됐던 것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추미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법무장관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논쟁도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앉아서 전형적으로 N차 증언. 지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들은 것 같은데. 돌려서 자기가 했다 우기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눈한번 잡고 거짓말 한번 하면 그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런 식의 나가는 것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재기획 없을 리가 없다. 많은 간부 행정명인상에서 조용히 덮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어떤 부당 조치도 없었다고 판단한다. 부당 조치가 있었으면 내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지휘관의 얘기고 일개 사병이 병원 가서 하는데 엄마 뺏썼다고 나갈 수 있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군대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지. 이건 말할 가치도 없는데 지금은 추미애 장관 응원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좀 알아보고 내생각에 맞다 싶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한다. 이거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함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걸로 끝내고 싶은데 한 가지 더 해야겠습니다. 내달 네 개천절에 또 보수단체 세 곳에서 광화문 집회한 겁니다. 경찰이 불어 통보하고 집행 정지 신청 가능성도 있고 개천절에 또 다시 광화문 집회하겠다 를 집회 포스터가 인터넷에 날 골고 단체들이 나온 겁니다. 3일 개천절에 자유우파 직결하자. 배경은 광화문.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끄라. 이가짜뉴스아니었는데 진짜로 등록한 데가 있던 겁니다. 지난 광복절에 포함했던 단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민경욱도 당연히 껴 있겠죠. 이제 와서 당연히 그것은 금지해야 된다고 원희룡 지사가 얘기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인천 연술 당협위원장인데 하겠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 안 가는 일이 한둘이래요 뭘 얘기를 하지 정말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답답한데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직 민주당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모두 다 내성에 차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스트라이커가 골을 못 넣고, 야구선수가 홈런을 못 치고, 4번 타자가, 때로, 단거리 주자가 넘어지더라도, 변함없이 지지해야 되는 게, 최소한 문재인 정부를 아끼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꾸 그거 잊어버립니다. 오늘낮 2시 정치 클리핑 100회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려드리면 저녁 8시에 오아시스가 9시까지 한시간만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오아시스 팀하고 같이 정클팀이 모여서 백회 축하파티 하겠습니다. 가볍게 저녁 먹는겁니다 식당이 열려있는 데가 없어서 그냥 음식 사다가 저녁같이 먹자 하는겁니다 금요일 저녁 다스베이더 하기 전에 잠깐 밥 먹고 자축하는 의미 지금으로서는 정치 클리핑이 오후에 그나마 진보 상식 진영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쁩니다. 7개월 전에 한 주에 두번 하는 프로를 시작해서 어느새 벌써 100회가 됩니다. 저도 많이 출연했는데 관련된 얘기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이따 2시 정치 클리핑 스 뵙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전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곽동스티비 아침 방송은 더착한 보험 클리닉과 함께합니다. 곽동스티비 최초의 서비스 광고 더착한 보험 클리닉 보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할 때010 7612 3303입니다. 곽동스티비 응원해주고 싶은 분들 슈퍼 체단 해주셔도 됩니다. 광고주들에게 정말 궁금한 거 물어봐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든든한 도움이 됩니다. 많이들 상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곽성 곽동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